변두리의 작은 동물병원. 유독 고양이 그림과 용품이 많은 이곳은 수의사함 유담 선생님의 병원이다. 낯선 선생님에게서 익숙한 첫사랑의 향기가 난다. 유담쌤의 사진을 찍는 동료들. 왠지 수줍다.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은 강아지 순둥이와 보호자가 걱정이다. 서로를 의지하던 순둥이와 귀의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급하게 병원을 나서는 유담. 순둥이 약도 떨어졌을 거예요. 가서 상태도 좀 보고. 순둥아! 순둥이도 유담 선생님이 반가운 모양이다. 순둥이네 할아버지와 마주친 유담. 순둥이 좀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부는 유담 쌤과 순둥이. 즐거워 보인다. 귀의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유담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유담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반해버릴 것 같다. 심장이 좋지 않아요. 심장이 약하다 보니 폐에도 영향이 가서. 아픈 순둥이와 어르신의 유독 마음이 쓰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반려묘 마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이별의 아픔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추운 겨울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마마와 유담. 둘이 친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던 만큼 아직 온전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다. 산책이 꼭 필요한 순둥이를 위해 순재 할아버지에게 산책하는 방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칼 뭉치와 미인의 조합은 언제나 사랑이다. 유담은 순둥이와 순재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본다. 병원 고양이와 평화로운 한들을 보내는 유담 선생님. 종종 원내 복지인 양펀치를 맞으며 힐링하고 난다. 많이 놀라셨죠? 늦은 밤 순둥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별의 아픔을 아는 유담으로선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유담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순둥이를 보고 있을까? 순둥이와 순재의 이별의 순간을 함께하게 된 유담. 아, 잠시만요. 슬프지만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순재를 보며 유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